이렇게 들어온 동안 됐다 됐다. 하이하이. 아니, 댓글이 다 크크크크밖에 없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무 일도 없었구만. 안녕하세요. 네, 리노입니다. 아까 있던 거는 다 잊어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게 세로로 돼가지고, 이거 막 이렇게 보면은, 제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돌리는 표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 표시가? 그래가지고, 아, 이걸 누르면 세로에서 다시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고 딱 눌렀는데, 갑자기, 네, 그 화면이 전환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지, 뭐예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 물이요. 아이고, 그 오는 길에 하나 샀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서. 여러분도 물 많이 드세요. 아, 그리고 원래 오늘 요리 놀이방이었어요. 사실은. 요리 놀이방이었는데, 그 요리를 할래 했는데, 불을 쓰면 좀 위험해서, 불을 쓸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뭘 하는 게 좋을까? 재료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딱딱딱 쌓기만 해서, 샌드위치, 짜잔, 이런 거 할까 하다가, 너무 재미없잖아요, 식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며 고생하며 만든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딱딱딱 해서, 짜잔 하고 만드는 요리는 할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리 놀이방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도 없어요. 아니,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좀 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배경, 아! 인사해요. 원숭스. 안녕. 아, 쟤도 같이 걸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몰라. 어쨌든 뭐 그랬어요. 숙소에서 해줘. 숙소에서 싫어요. 진짜 숙소에서 한다 치면은 봐봐요. 숙소에서 하려고 하면은 일단 부엌을 정리해야 돼. 근데 정리할 수가 없어. 왜냐? 정리할 수 없어. 예. 네. 저도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리할 수 없어요. 힘들어. 원숭이 옆에 쟁반은 뭐야? 원숭이 옆에 쟁반이 있어. 이거? 이거요? 아, 이거. 저 몰라요. 스피커인가? 모르겠어요. 스피커? 스피커? 아닐까? 몰라요. 어쨌든. 그래, 정리할 수 없어. 이해할게. 우리 집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 알아들었어.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요리놀이방을 해봅시다. 이놈 머리에 뭔가 했어. 아,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점심 먹었죠. 저 점심 뭐 먹었냐면, 비빔국수, 비빔국수에 보쌈 먹었어요. 비빔국수에 보쌈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 아주 잘 먹었죠. 아직도 당황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좀, 릴렉스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뿔이 탈색한 거야? 아, 맞네. 저번에 켰을 때는 여기도 검은색이었죠, 여기가? 네, 했어요.
색깔 잘 나왔죠. 근데 벌써 또 여기 검은 색깔 그게 생기기 시작했다고. 어제도 막국수 먹지 않았어? 어제? 어제 다 뭐였지? 어제 막국수 먹었나? 아 근데 며칠 전에 어쨌든 막국수 먹은 거 같은데 한 이틀 됐나? 막국수에 보쌈. 보쌈을 되게 자주 먹네 내가. 눈썹도 염색했네? 네 눈썹도 염색했어요. 짜잔. 알아서 노란색으로 자라면 좋은데. 넙. 비빔 막국수, 그치? 한 이틀 전에 비빔 막국수 먹고 오늘은 비빔 국수 먹고. 막국수랑 국수랑 달라요. 달라. 다른 가게에서 시켰어. 아 근데 오늘 너무 더워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냉면 먹을까 했는데 또 냉면을 먹자니 또 냉면만 먹고 냉면 한 끼 식사로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비빔 막국수랑 아니 비빔 국수랑 보쌈 시켰지. 날씨가 너무 더워. 기분 나빠. 밥 뭐 먹었어요? 당신의 점심을 얘기하세요. 되게 조용하네 뭔가. 나 지금 다이어트 안 하는데. 리노야 다이어트 중이니? 살 빠진 것 같다. 노노 다이어트 안 하고 있어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김치찌개랑 오이 냉국 먹었다. 오 맛있는 거 먹었네. 된장찌개, 샌드위치, 옥수수, 대패삼겹살, 짬뽕, 고기, 부대찌개, 마라탕, 빙수, 볶음밥, 참치, 김치, 덮밥, 닭볶음탕, 마라탕, 김치찌개, 짬뽕, 콩나물, 뭐야 이게? 핫도그 먹었다. 나도 어제 핫도그 먹었는데. 핫도그랑 소떡소떡이랑 떡볶이. 맛있겠지. 하. 오, 아주 그냥 엄청난 걸 많이 드셨네. 냉면, 소갈비, 곱창덮밥. 곱창덮밥 맛있지. 내가 먹던 그거 맞나? 그 매콤한 거 말하는 거 맞나? 공차 민초. 맛있지. 치즈 돈까스, 낙지 탕탕이, 제육 덮밥, 밥버거, 닭발. 어우, 맞네. 냉면에 고기 먹었다. 그래, 이렇게 더운 날엔 냉면이지. 우와. 맛있겠다. 끝내주는 식사를 하셨네. 그렇지 잘 쓰고 있어? 이거 뭘 그 검정색을 산 게 잘못됐어요. 잘못이었어. 그 은색을 샀었어야 돼. 아무리 봐도 이 검정색은 이 줄을 바꿔 낄 게 없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가 제일 좋아요. 그 무지개 뭐지? 제가 무지개 색깔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 색깔이 약간 일체형이라 해야 되나? 이게 케이스도 되고 이렇게 줄도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걸 하면은 여기 필름이 벗겨지더라고요. 그걸 끼면. 그래서 막 필름에 막 기포가 생겨. 그럼 막 스트레스 받지? 그럼 내가 막 무대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 그럼 스트레스 받지? 어떻게 그럼 무대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검정색만 끼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긴 한데 몰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V앱의 묘미지 뭐. 그게 멋이지. 나랑 바꾸자. 나 실버야.
어? 실버예요? 기종 뭐예요? 내 것보다 좋은 거면 바꿉시다. 44mm? 44mm? 나 이거 40mm인데 이게 44mm 뭔가 클 것 같아서. 맞아, 클 것 같아. 지금 딱 사이즈 맞지 않아요? 짠. 돌이 자, 이렇게 꺼졌다 켜지면은 무슨 누가 나온지 한번 맞춰봐요. 자, 아까 이렇게 보면은 자외선 지수가 몇 대지? 이게 아닌데. 돌이 됐어, 안 해. 저 SE 40mm 그거 써요. SE 40mm. SE 맞나? 맞지? 그거지. 그 제가 LTE를 했어요. 이거 LTE 있는 걸 했는데 진짜 왜 했지? 싶을 정도로 핸드폰이랑 같이 들고 다니니까 LTE 쓸 일이 없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별로는 별로다. 6이 더 좋은데 6 사지. 아니 EN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뭐야 6이랑 SE랑 별 차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알려주시겠어요 저에게? 맞아, LTE 괜히 했어. 그래, 셀룰러 그거 괜히 했어. 이거 찬이 형 주고 새로 사달라 하자. 오. 오. 아니야. 맞아, 그 맞아, SE가 가성비 좋아. 6은 화면이 안 꺼진대. 화면이 안 꺼지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켜졌다가 이렇게 해도 안 꺼진다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꺼지는데. 근데 안 꺼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근데 문자를 딱 보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뭐야 팔을 이렇게 딱 내려놨는데 안 꺼져. 그럼 남들이 문자 보잖아요. 6이랑 큰 기능 차이 없어. 6은 화면이 계속 안 꺼져. 오, 별 차이가 없구나. 아, 대기 화면이 따로 있어. 6은 심 전도 기능이 있어. 그냥 시계 같은 거지. 꿈파체를 할 줄 알아? 밸런스 게임 하자. 오, 뭐 하지? 자, 꿈파체를 할까요? 뭔 소리야. 밸런스 게임을 합시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렛츠고. 자, 질문 해주시죠. 꿈파첼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그럼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1인호 꿈파첼 하기, 멤버들 꿈파첼 보기. 당연히 멤버들 꿈파첼 보기죠. 왜냐, 난 승민이가 하는 걸 이미 봤기 때문이지. 냉면 대 비빔면. 냉면 대 비빔면. 비빔면. 나는 냉면. 벌크업 하기, 물 벌크업 벌크업 마시기. 안 돼, 벌크업 하면 벌크업 좋긴 한데 그 얼굴에 살이 붙는다니까, 벌크업을 하면? 왜냐면은 살을 찌우고 거기를 이제 지방을 다 근육으로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되니까 잠깐 동안 얼굴에 살이 찐단 말이지? 근데 그럼 안 돼. 왜냐?
난 아이돌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아, 물 벌컥벌컥 마실래요? 5살 이엔이, 아, 무슨 의미? 5살 이엔이 5명. 5살 이엔이 어린이 그 사진 보니까 그거 말안 들을 것 같아. 이엔이 5명으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엔이는 말을 잘 듣거든요. 꿈 파텔 지금 한번 하기 대 영통 팬싸 때 5만 번 하기. 영통 팬싸 때 5만 번 하기로 할게요. 왜냐, 난 뒤로 미루는 걸 좋아하거든. 지금 하는 거보단 나중에 하는 게 낫지.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미루면 되지. 또뭐 있을까? 요리노 요리 예스. 아, 뭔 소린가 했네. 요리노 회 케첩 찍어 먹기, 감튀에 초장 찍어 먹기. 오, 이거 신박했다. 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회 케첩을 찍어 먹으면은. 내가 케첩을 좋아하나? 이게 뭔 질문이래? 저는 케첩 감튀에 초장을 찍어 먹을래요. 왜냐면 감자튀김은 튀김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 그랬어. 그지 고조, 아니 그지 고조는 그치 그쵸 이거 뭐야? 감튀에 초장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타기,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추기. 아, 엘리베이터 하루 종일 추면은 그거, 야, 그 감당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타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세가 아까우니 하루 종일 타기는 좀 그렇고. 고양이 되기, 1인 노 하기. 순이둥이 둘이 보면 고양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지. 오, 하루 종일 웃음 참기 대 5초 이상 정적 금지. 그러면 하루 종일이 24시간인가? 잠도 못 자는 건가? 하루 종일 웃음 참기는 할만할 것 같은데. 케찹 없이 감튀 먹기, 얼음 없이 콜라 먹기. 에이, 이거는 뭐. 감튀 케찹 없이 먹을 수 있지. 눈썹 밀기, 머리 밀기. 오. 보자. 머리를 민다? 이런 느낌이겠지? 눈썹을 민다? 이런 느낌이겠지? 고민되네. 그래, 눈썹은 그리면 되니까. 머리는 그릴 수가 없잖아. 그치, 머리 기장이 있으니까. 넌 아이돌이다. 머리는 안 돼. 눈썹도 안될것 같은데? 머리는 언젠가 살면서 한 번은 밀어. 그치, 밀어야지. 그래. 밀 거야, 밀어야지. 순둥돌이 오늘 뭐 먹었대? 모르겠는데. 차를 먹지 않을까요? 얘네 셋다
먹는 사료가 달라요. 진짜 까다롭단 말이지 얘네가. 얘네가 입맛이 확실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머리 밀기, 눈썹 밀기 이거 두 개 때문에 지금 네가 군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아니야 아직 괜찮아요. 아직이야. 지금을 즐기자고. 여기 어디에요? 배경 무슨 일이야? 여기 그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 집밥, 집밥. 그 집밥 먹는 곳. 이렇게 집밥 먹을 때 이렇게 원숭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여기도 있어요. 짜잔. 보이나? 귀엽지? 부담스럽다고? 아니 저기 원숭이가 하나 둘 셋 다섯 마리가 있고 새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한 새는 또 네 마리 있네. 자연 친화적이네. 그럼 그럼 자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볼까요? 그거 뭐야 밸런스 게임. 동물의 왕국 집밥. 집밥 먹기 대 집신 만들기. 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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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신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돼지 토끼 대 돼지 바다 코끼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돼지 토끼, 돼지 토끼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까? 돼지 토끼가 실제로 생겼다면은, 뭐 돼지 코에 이렇게 진짜 있겠지? 그럼 돼지 바다 코끼리를 생각해보자. 돼지 바다 코끼리. 그래 돼지 토끼가 나을 것 같다. 여름에 아아 없이 살기, 겨울에 핫팩 없이 살기. 여름에 아아 없이 살기가 힘들지. 겨울에 핫팩 없이 살 수 있지. 내복 입고 잘 버티면 되지. 창빈이랑 여행 가기 대 승민이랑 여행 가기. 전 집이 좋아요. 둘 중에 한 명만 고르라면 자 이것도 생각해보자. 서창빈이랑 가. 그럼 여행을 가는 그 순간부터 더워 더워 아 배고파 배고파 휴게소 들리자. 휴게소 들려서 핫도그 먹자 떡볶이 먹자 저거 먹자. 형 빨리 출발해 출발해. 어우야 일단 여행 가기도 전에 질릴 것 같고. 자 승민이를 생각해보자. 여행지에 딱 도착했어.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있어. 나는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데 걔는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있어. 그러면 버리고 가면 되는구나. 그치 현명해. 역시 우리 스테이 현명해. 그래 따로 놀자. 승민이는 말이 없잖아. 창민이 의문의 1패. 창민이 목소리 들리는데 거의. 일단 둘 중에 한 명 고르라면 저는 그래도 창빈이랑 갈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비닐바지 입고 돌아다니기, 비닐바지 입고 콘서트 하기. 돌아다니는 건 좀 콘서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비닐바지 입고. 근데 너무 덥지 않을까? 안 돼. 그래도 나 콘서트를 선택하겠어.
김승민한테 데키라에서 맨날 지기 대 스노우 지우기. 이야, 이런 물을 생각해낸다고? 노. 아, 데키라에서 질수 없지. 데키라에서는 질수 없지. 하지만 스노우도 질수 없지. 이건 못본 질문으로 하지. 평생 낮, 평생 밤. 뭐가 좋을까? 밤만 있는 거랑 낮만 있는 거랑. 그러게? 고민되네. 진짜 고민되잖아. 밤. 그래도 낮에 할수 있는 게더 많지 않을까? 모르겠어. 난 근데 낮엔 또 더운데. 햇빛은 싫은데 밤도 그렇게 좋진 않고. 낮으로 하지. 낮으로 합시다. 데키라 24시간, 창빈이랑 24시간. 이거는 무조건 데키라 24시간이지. 맞아. 아니, 러시아 갔었을 때였나? 아, 맞아. 그 투어 때, 그 모스크바 갔을 때였다. 거기서 해가 엄청 빨리 떴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잠깐만,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아니, 해가 엄청 길게 있어요. 엄청 길그 이름이 있었는데, 몰라. 어쨌든, 한 8시, 9시까지 해가 이렇게 막 되게 밝게 떠 있어가지고, 신기했었지. 행복한 추억 대 행복한 71억. 추억이지요. 추억이지요. 근데 71억은, 야. 그래, 100이야, 100이야. 박진영 PD님과 하루 여행 대 하루 동안 김승민 앞에서 애교 부리기. PD님하고 하루 여행을 가지. 그거 재밌지 않을까? 하루 종일 김승민 앞에서 애교를 부릴 순 없지. 무슨 소리야? 71억에 눈동자가 흔들려.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추억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그지? 오, 71억 주면 행복한 추억이 되는 거야. 천재다. 멋있다, 멋있어. 다른 애들은 다 71억 했는데. 아. 아니야, 난 추억이야.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개랑 산책 가면 재밌겠지? 몰라.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승모. 한 번도 선택 안 했나, 내가? 외형으로 봤을 때 감성돔, 참돔. 나 얘네 생긴 거 모르는데? 한번 쳐볼게요. 감성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참돔. 참돔이 더 이쁘게 생겼네. 참돔이 더 이쁘게 생겼어. 3일 굶기 대 3일 안 자기. 이거는 답이 딱 정해져 있지. 그 3일을 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 안 자면, 와, 정신이 나가. 한 이틀만 안 자도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 안 돼. 저는 3일 굶기를 택하겠어요. 감성돔이 더 맛있어? 진짜? 참돔, 감성돔. 오. 이것도 회로 먹나? 핸드폰 없이 살기, 멤버들 없이 살기. 잠깐만, 뭘 선택해야 되는 거지? 핸드폰이 없이 살면은, 없이 살기라면 핸드폰은 없이. 핸드폰은 없이 살아도 되지. 핸드폰 없이 살아도 되지. 어차피 연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멤버들하고만 연락하기 때문에. 멤버들 옆에 있으면은 굳이 핸드폰 쓸 필요가 없지. 그지, 멤버들 핸드폰 쓰면 되지. 그럼, 그럼. 똑똑해. 태권도 하기, 펜싱 하기. 그 펜싱, 그 봤어요. 막 엄청 멍들던데. 잠깐. 핸드폰 없으면, 그럼 버블은 컴퓨터로 안 되나? 그 컴퓨터로 안 되는 건가? 몰라. 그 공기계 쓰면 되지. 아, 맞다. 버블이래. 양궁 금메달. 그거. 와우, 와, 엄청 대단하시던데. 버블은 하게 해주겠지. 버블도 멤버폰으로 하면 되지. 그치? 버블 컴퓨터로 안 돼. 그래, 그럼 공기계 쓰지 뭐. 조용한 승민이랑 평생 살기, 시끄러운 창빈이랑 평생 살기. 이게 평생 살 거면은 조용히 살아야죠. 오케이, 승민이. 리노야, 근데 케이스 순둥돌이 스티커 무슨 일이야? 이거.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뭐. 공기계는 폰이 아니었나요? 공기계는 폰이 아니죠. 핸드폰은 자고로 전화와 문자를 할수 있어야 하지만 공기계는 전화와 문자를 할수 없어요. 와이파이가 있다면 할수 있겠지만. 그래. 더블랏 활동 한번더 하기, 레반토 활동 한번더 하기. 뭐가 좋을까? 더블라 재밌을 것 같은데, 더블라. 좀비 세계에서 최초의 감염자, 최후의 생존자. 그래도 생존자가 낫지 않을까? 감염자보다는. 그래. 그러면 나 혼자 남아있는 건가, 만약에? 그럼 다 좀비잖아. 그럼 심심해서 어떻게 해? 좀비랑 살아야지, 그럼. 버블프사 언제 바꿀 거임? 안 바꿀 거임? 그러게. 혼자 생존자 할 거면 나도 감염자. 최초의 감염자가 되겠어. 그럼 안 아플 거 아니야.
평생 야채만 먹기, 평생 고기만 먹기. 이게 고기만 먹으면 또 물리지. 그래서 야채를 먹어줘야지. 근데 또 야채만 먹으면 고기가 먹고 싶겠지? 그럼 이 질문도 못본 척을 해야겠어. 저번에 먹은 민초송이 어땠어? 오, 그 진짜 맛있어요. 그 진짜 맛있는데, 그 진짜 맛있어요. 그거 먹고, 그 어찌지? 뭐 어쨌든 뭐 하다가 또 그것도 봤는데, 그 흰색, 완전 흰색, 치즈로 된 거, 치즈로 된 것도 봤어요. 흰 색깔로. 오, 그거 맛없던데. 맛없어? 민초 안 좋아하죠? 원래 민초 좋아했나? 민초. 제가 언제부터 민초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꽤 오래됐지? 맞아. 뭐야, 난 반민초단인데. 뭐야, 왜 민초 싫어요? 하양송이, 그래. 그거 맛없어? 아, 그거 맛있어, 치즈. 뭐야? 민초 최고. 아니야, 맛있어. 나 민초, 그럼 민초가 근본이지. 돌대기, 물대기. 돌이 될 것인가, 물이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을 올려올 때까지. 난 물이 될래. 물. 물, 돌, 도리가 되어라. 돌이 될 것인, 돌이. 귀엽군. 재밌는 사람이야. 물이 많군. 물은 흘러가는데 돌은 가만히 있잖아. 심심해. 물도 웅덩이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리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전 물이 될게요. 우리 하나가 되어보자고. 물은 돌 깎을 수 있어. 물이 더 세다, 물. 맞아. 물이 돌 깎는다 그랬어. 물은 증발되잖아. 그럼 하늘도 날수 있다는 거지, 나는. 돌도 굴러갈 수 있어. 그렇네. 아이 돌 되자. 누구야? 오. 눈 작아지기 대코 커지기. 눈이 작아지면 이런 느낌일 거고, 코는 어떻게 커져야 돼? 안 되겠다. 돌은 귀여워. 뭔 소리야? 순둥돌이랑 브이앱하기, 용복이랑 냥냥라차 브이앱하기. 둘다 재밌을 것 같은데, 순둥돌이랑 브이앱 해보고 싶긴 하다. 그러면 분명 딱 이렇겠지? 자, 인사해. 팍! 맞고, 가. 하고, 다른 애는 거 와서, 인사해. 와! 가. 하고 또 돌이 데리고 오면, 돌이 어딨니? 하고 또 하루 종일 찾다가 방송 종료하겠지? 야, 정말 재밌을 거야. 정말 재밌겠다. 아보카도 씨까지 씹어먹기.
딸기 씨 뱉으면서 먹기. 딸기 씨 뱉으면서 가능해? 딸기 씨를 어떻게 다 뱉으면서 먹어? 아보카도 근데 씨 엄청 딱딱하지 않나? 아보카도. 그리고 딸기는 못하겠다. 쌍꺼풀 없앨 수 있어? 없앨 수 있지. 잘못됐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깜짝 놀랐네. 아, 이제 그거 그만할래요. 밸런스 게임 그만하고. 이제 무슨 얘기하지? 아, 우리 그걸 생각해봅시다. 요리 놀이방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요리랄까? 자, 불을 쓰면 안 돼. 불을 안 써.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파이 같은 걸 만들어볼까 했어. 오븐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게 좀 무겁긴 한데, 어떻게 그 들고 와서, 그 오븐을 갖고 와서, 뭐 이제, 뭔가를 해볼까? 했는데, 그 이제, 파이 같은 걸 만들려 했는데, 파이도 뭐 설탕을 중탕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럼 또, 그 녹이려면 또 불이 필요해. 그래서 패스. 초밥. 오, 안 돼, 여름이야. 나 이거 안 돼. 초밥도 패스. 화채 만들기. 초코타르트. 냉장고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냉장고는 있지. 집에 있지. 피자. 어? 피자. 그러면은, 근데, 오븐이 크지? 엄청 크단 말이지? 근데 그걸 들고 다녀. 오케이. 어쨌든, 요리를 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지? 노 오븐 음식 이런 걸 검색해봐. 쿠킹 스튜디오를 빌려. 근데 이거 좋은데. 그러면은, 그 맛이 없잖아요. 브이앱의 그, 뭐랄까, 너무 딱 이렇게 정돈된 느낌이잖아. 이렇게 프리한 느낌이 아니고. 인덕션 있잖아, 인덕션. 천재잖아? 근데, 인덕션, 그거는, 근데 그거 한번 잘 얘기해볼게. 빙수, 아이스크림 팥빙수, 비프 웰링턴도 불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 겉면에 시어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열, 아이고. 그래, 인덕션이 있었군. 좋은 거 같아. 근데 생각해보지, 그건. 에어프라이기는,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기가, 기름에 쩔어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딱그 친구를, 딱 이렇게, 그 친구한테 이렇게 딱 손이 딱 닿자마자 막 손에 기름이 엄청 묻어나. 그래서 그 친구는 잘 봉인해놔야겠어. 뒤에 원숭이 유기농 바나나만 먹어서 튼실하고. 그거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에어프라이기 근데 안 써요. 거의 안 쓰지, 이제 애들. 오븐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하니까 안 쓰더라고요.
아니 그 오븐 산거 진짜 좋아요. 그 오븐도 되고 구이도 되고 스팀도 되고 전자레인지도 되고 건조도 되고 진짜 그 좋아. 김장. 그럼 나는 김장을 애들이 시켜놓고 나는 보쌈을 만들러 가겠어. 빠밤 빰 빠밤 빰. 최장 시간 VF 가보자. 요리 노방으로. 요리 놀이방으로. 아, 김장도 불 필요해요. 그래. 그럼 패스. 간장게장. 간장게장에서 먹으려면 그래도 한 이틀은 담가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 VF 이틀? 철판 아이스크림. 철판 아이스크림은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 판. 배추 숨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24시간 하자고. 멋있는 걸. 아니, 샌드위치가 진짜 딱 무난하고 좋거든요? 왜냐면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갖고 와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딱 봐봐요. 짜잔! VF 켰어요. 와, 요리놀이방이에요. 안녕.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 자, 빵 위에 야채, 고기, 토마토, 다시 빵! 와, 끝! 그러면 한 10분 만에 VF 끝날걸? 그치? 그래. 그러면은. 맞아, 그치. 너무 별게 없지. 오이 소박이. 오. 우리 엄마 이거 잘해. 소스를 만들면 돼. 아니, 요즘에 그거 오레오로 해가지고 크림치즈 막 섞어서 막 하던데, 케이크 만들던데. 근데 그거는 진짜 다 좋은데. 요리를 해서 회사에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고추냉이를 넣는 거지. 맞네, 그것도 냉장고 필요하네. 어쨌든 뭐 어떻게 되겠지. 뭐라도 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오늘 하나 딱 좋은 걸 얻어가는 거야. 인덕션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 카나페 좋다. 오, 그래. 이런 게 있었어. 빙수. 그래, 여름이니까 화채랑 빙수를 만들어도 되겠다. 좋아. 어머, 벌써 시간이 59분이잖아. 아, 59분이래. 49분이잖아. 그럼 나는 50분에 갈래.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그거 알아요. 이렇게 해서 물에 적셔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떡처럼 하는 거. 좋아. 50분이다. 자, 그러면 저에게 딱 질문을
해봐요 이제 여러분. 딱세 개만 받고 가야겠어. 왜냐, 한 시간을 딱 채우면은, 좋은데, 한 58분쯤에 가고 싶어. 끝나고 뭐할 거야? 뭐 하지? 아, 일단 운동하고, 오늘은 월요일. 리노야, 운동하라고 자극 좀 부탁해. 어떻게 자극을 해줘야 되지? 지금 먹고 싶은 걸 생각해봐요. 먹고 싶은 걸 생각하고, 그거가 칼로리가 몇인지 생각하고, 그 칼로리만큼 빼는 거야. 그럼 그거 먹어도 살안 찌지. 버블 와줘. 버블? 지금 버블 하나 보내볼까? 안녕. 안녕, 자기. 민호야, 너 꿈파체를 했구만. 뭐야, 뭐 올라왔어? 그게 올라왔구나. 와. 꿈파체 3시에 공개됐어. 지금 그게 공개가 됐어. 그래, 그거 올라갔는데 뭐 어때? 그거 보면 되지. 꿈파체 잘 봤다. 그래, 제가 안 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줘. 공부 열심히 하자. 파이팅! 공부 재밌지? 근데 공부하려면 운동도 같이 해요. 왜냐면은 공부하는데 앉아서 하잖아. 그러면은 힘들어. 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거 보고 알바 가야 돼. 알바? 재밌겠다. 자격증 시험 보는데 응원해줘. 화이팅, 화이팅. 무슨 자격증이지? 오늘 커피 마실까? 아이스티 마실까? 아이스티! 왜냐면 저 요즘 커피 줄이고 있어요. 그냥 하루에 한 3잔씩 먹었더니 이게 안 되겠어. 잘때막 심장 뛰어. 아니, 심장은 뛰는 게 맞긴 하지.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막 뛰어. 저녁 뭐 먹을까? 저녁, 오늘 저녁, 뭐 먹지? 샌드위치. 요즘 진짜 딱 배달시켜 먹으면 그거 이렇게 딱 보쌈에다가 그 비빔 막국수나 비빔국수에다 보쌈. 이렇게 아니면은 삼겹살. 아니면은 그 샌드위치, 지하철. 딱 이렇게 세 개만 번갈아가면서 먹는 것 같아. 이제 뭐 먹지 이렇게 막 고민할 때딱 이렇게 세개 중에 시키는 거야. 샌드위치 그건 간식이고. 그런 거야? 노이즈 트레일러 봤어? 트레일러 봤죠. 제목의 부금 달라.
그 민호는 자격증 딸 생각 있어? 저 그것도 하고 싶어요. 배 운전하는 거. 선박? 선박이라 그러나? 어쨌든 요트 같은 거는 뭐지? 그 가평 같은 데 가면은 금방 이렇게 빵 타는 거 있잖아요, 물에서. 그거를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배, 요트, 보트, 보트. 아니야, 낚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낚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낚시꾼 하려고 아이, 낚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낚시 근데 재밌긴 해. 한 5년 있다가 우리 다 같이 낚시나 하러 갑시다. 그거 따면 스테이 태워줘. 그래요. 아니야, 낚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 아, 그냥 진짜 그렇게 보트 타고 요트 타고 막 그런 거 이렇게 가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트스키. 요트 조종 면허가 있구나. 자방고등어 낚아야지. 그치, 낚아야지. 낚시하면서 제일 잡고 싶은 물고기가 뭐야? 청새치. 이따만큼 나가지고 그 낚시할 때 봤어요, 그거? 와, 그게 진짜 날 잡은 대가로 널 같이 데려가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날라오던데, 걔는. 야. 민호야, 상어 한번 잡아야지. 잡아야지. 상어 잡아야지. 근데 상어 잡아서 뭐 해? 아, 다들 상어를 잡고 싶어 하네. 낚시꾼 될래? 요리사 될래? 낚시꾼도 괜찮고, 요리사도 괜찮고. 하지만 나는 프로 아이돌이니까. 아이돌입니다. 꿈피 파티시엘 쳐줘. 아니, 봤잖아, 셋이 떴다며. 그거 봐, 안 돼. 청새치. 그래. 야, 멋있게 생겼어. 이리노 지금 완전 파인애플 같아. 파인애플? 왜? 서브웨이 레시피 추천해줘. 그거 허니오트. 에다가 스테이크 그거 그게 맛있지. 그리고 소스는 무조건 추천. 몰라, 소스는 몰라. 아, 뒤에. 아, 이것 때문에 파인애플이라 그런 거야? 아, 뒤에 배경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 큰네, 진짜 파인애플 같네. 리누야, 지금 에어팟 케이스 못 써. 에어팟 안 써요. 그거,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사가지고 한동안 한 두세 달 썼나? 그러다가 충전하기 귀찮아가지고 잘 때 그냥 잘 때만 이렇게 끼고 이렇게 뭐 들으면서 자요. 맞아, 나 줄 이어폰 써 밖에서. 왜냐면은 그게 편해. 그 왜냐 딱 밖에 나갔는데 딱 이걸 딱 꼈는데 그 배터리 부족하다 그래 봐. 그럼 딱 그날 하루가 꼬이는 거야.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아 얘는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돼 있지? 뭐 나는 왜 어제 충전을 안 하고 잤는지 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치? 잘 때 뭐 듣냐고요? 공포 얘기도 듣고, 책 읽어주는 그런 것도 듣고, 딱 그렇게 두 개 듣는구나. 원숭이랑 캐첩 타임 해주세요. 원숭스? 렛츠고! 머리 왜 이래? 빰! 공포 얘기요. 공포 얘기를 들으면서 자니까 무섭다고요? 공포 듣고 잠이 와? 잠이 와요. 이게 신기하게 잠이 잘 자져요. 처음에는 악몽 꿨거든요. 근데 뭔가 악몽 꾸면 진짜 약간 잘 잤다 하고 이렇게 일어난 느낌이라서 그 신경 별로 안 쓰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나 달로구트 꿈백화점 읽는 중이야. 오빠 이름 나오는 거 봤어? 아 거기 제가 나오죠. 맞아. 거기에 저랑 이름 똑같은 거 나와요. 그거 저 아직 다 안 읽었어요. 그거 다 못 읽었어요. 아니 추리소설 같은 거는 한 이틀이면 다 본단 말이죠 진짜로. 왜냐면 막 이렇게 막 읽고 하다 보니까 막 읽는데 왠지 모르게 그거 내용이 되게 뭐라 그래? 되게 동화 같은 내용이라서 그런지 되게 조금씩 읽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겠어. 근데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꿈백화점 2도 있어요? 나 아직 끝까지 못 봤어. 몰라요. 아. 8월 8일에 세계 고양이 날이래. 오, 8월 8일. 멋있군. 저 종이책으로 봐요. 그 종이책에 갬성이 있지. 핸드폰으로 보면은 뭔가 약간 감성이 없어. 안 보게 돼. 그거 무슨 내용이냐면은 무슨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딱 그거야. 사람들이 잘 때 이제 꿈을 사러 오는 거야.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사서 꾸는 거야. 그럼 쌓인 책은 어떻게 바닥에 쌓아놓는? 바닥에 쌓아놓고 아니면 다 읽은 것들은 회사 사물함에 넣어놔요. 맞아, 책만의 감성이 있지. 종이책 냄새 좋아. 맞아. 막 그런 것도 있다던데. 책마다 이렇게 냄새를 아니 향을 뿌려놓으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책 읽을 때 막 몰라. 리노가 사고 싶은 꿈은 뭐야? 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제가 계속 올라가서 우주로 올라가. 우주에서 또 계속 올라가.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막 이제 안드로메다가 보이고 막 그러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는 거지. 아 그게 북 퍼퓸 이래 하는구나. 오 나한테 책은 라면 부침대. 그렇게 해서 우주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 재밌겠죠? 에 근데 혼자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다 같이. 그지? 다 같이 갑시다. 어? 나 이제 갈. 1시 6분. 아니 1시 6분이 아니라 1시간 6분. 도서관도 가면 감성 있지, 감성 있지. 서점도 감성 있지. 그 서점에서 그 딱 책 원하는 책 있으면 딱 검색해서 그 찾는 그 묘미가 있어요. 우주의 끝이 있다고 말한 게 불편한 물리학과 한 명. 아, 뭐 그냥 계속 가보는 거지 뭐. 자. 저 갈래요 이제. 안녕. 빠이.